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에이, 얘들아, 아침 밥 먹고 가지 그래. 아이, 저 학교 늦었어요. 저도 오늘 크게 볼수 있을 것 같아서 빨리 나가봐야 돼서요. 그래. 우리 딸은 도둑질하다가 들키지 말고, 우리 아들은 사기칠 때 조심하고, 항상 자나깨나 경찰 조심. 알겠지? 안 들켜. 내가 누군데? 학교 다녀올게. 알았어, 엄마. 다녀올게. 여보, 잘 지내고 있지? 우리 애들도 다 컸나 봐. 당신처럼 자랑스러운 도둑이 되었어. 내 필통에 있던 내 머리핀이 사라졌어. 야, 잘 찾아봐. 네가 떨어뜨린 거 아니야? 뭐? 아니야. 내가 항상 여기다가 잘 넣어놓고 다닌다고. 야, 요루루. 네가 훔쳐간 거 아니야? 진짜 너무한다. 나도 체육 시간에 너희랑 같이 나가서 피고했잖아. 근데 맨날 의심해? 맞아, 지혜야, 그만해. 네가 오해한 걸 거야. 아무리 봐도 챈데. 지혜야, 그너 가방 뭐야? 진짜 너무너무 예쁘다. 이거 이번에 우리 아빠가 성적 잘 나오셨다고 나한테 특별히 사주신 아구찜 명품 핸드백. 지혜야, 그 핸드백 진짜 예쁘다. 나도 한번 만져보면 안 될까? 싫어! 너도 부러우면 아빠한테 사달라고 하든가. 맞다. 너희 아빠 도둑질 하셨다가 교도소 가셨다고 했나? 코코코코코코 쿠쿠루빙빵. 야, 너 뭐라고 했냐? 예? 맞잖아. 내가 틀린 말 했어? 이거 내 가방 만졌다가 사라지면 어째? 그냥 구경한다고 사라지냐? 야, 그만해. 어이, 그만들 싸우고. 아우, 지혜야, 그러지 말고. 우리 점심시간인데 밥이나 먹으러 가자. 잠깐만. 내 가방 여기다가 두고 가면 제가 훔쳐갈지도 모르니까. 사물함에다가 넣고 참을쇠로 잠그고 가야 되겠다. 아휴, 우리 반에 도둑이 있어서 불안해서 살 수가 없잖아, 정말. 아휴, 가자. 밥이나 먹으러 가자.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근데 틀린 말은 아니지. 내가 만지면 안 사라지는 물건이 어디 있겠어. 실핀이 여기 있구나. 진짜 귀지배. 한 번만 만져본다니까. 한번 열어볼까? 정말. 예쁘네. 이제 내 거? 어이, 무슨 소리야? 그만해도 참을수 참고서 사물함에 넣어놨잖아. 여름아, 진짜 너 죽을래? 네가 훔쳐갔지? 아닌데, 자물쇠까지 걸려있는데 내가 무슨 수로 열어? 니네 아빠가 도둑놈이니까 니가 열수 있는 거 아니야? 아빠한테 배워긴 도둑질밖에 없잖아, 너? 너, 말다 했냐? 다 했다! 이게 까불고 있어! 말해! 니가 먼저 놔! 웃기고 있네! 머리 놓고 가만 내놔! 얘들아, 그만 싸워! 얘들아, 그만 싸워! 얘들아, 그만 싸워! 얘들아, 진정해! 곧 애들이 올 시간인데 요리할 재료가 없네. 애들 오면 많이 배가 고플 텐데. 어쩔 수 없지. 장좀 보러 가볼까?
오늘은 애들한테 어떤 음식을 해줘볼까? 그래. 이것도 좋고, 요거랑, 이것도 신선하네. 티가 나니까, 이 정도만 훔쳐야겠다. 헛! 헛! 자기야, 자기 아버님 도둑 아니야? 아, 자기야,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어떻게 하늘의 별을 훔쳤어? 당신 눈에 넣었지? 어머머, 몰라 몰라. 자기야.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사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뭐. 무슨 일인데 그래. 우리끼리 숨기는 거 없기로 했잖아. 솔직하게 말해줘. 그럼 요즘 지방사장 때문에 우리 집에 빚쟁이한테 쫓기고 난리 났잖아. 돈 때문에 그래? 얼마면 되는데? 한 1,000,000원? 알았어. 내가 지금 입금해 줄 테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 고마워 자기야. 자기밖에 없다 정말. 아! 김미야! 여기 있었네? 너 내 돈 언제 갚을 거야? 당신 누군데 우리 자기한테 그러세요? 자기?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사람들이 꼬셔서 돈 뜯는 나쁜 애라고요? 야! 내 돈 언제 갚냐고! 다 된 거였는데. 어? 저게 뭐야? 어? 저거 UFO 아니야? 다녀왔습니다. 그래, 엄마가 마트에서 장 좀 봤어. 밥 맛있게 먹어? 네. 응? 왜 그래? 요즘 여자애들한테 연기가 잘 안 먹히니? 연기는 잘 먹히는데 방해하는 바람에. 괜찮아. 우리 리아는 얼굴도 잘생겼으니까 나중에 배우하면 되지. 배우는 무슨? 오빠 얼굴 못생겼어. 그런데 무슨 배우야. 야, 엄마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그걸 믿냐? 아유,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은 왜 그러고 왜 이렇게 짜증이 많을까 우리 딸? 아니야, 됐어. 못 보던 머리핀이랑 가방이네. 이뻐라. 엄마도 한번 매보자 우리 딸. 여기요. 어머, 완전 이뻐. 우리 딸이 참 손재주는 좋단 말이야. 엄마,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냄새나는 곳에서 숨어서 살아야 돼? 맞아요, 엄마. 나도 이제 지쳤어. 나도 크게 한탕 하고 싶단 말이야. 그래, 엄마는 자존심도 없어? 맨날 마트 물건 훔쳐다 밥 먹기 싫잖아, 엄마도. 얘들아, 도둑이 왜 가난한지 알아? 비싼 물건을 훔쳐서 싼 값에 팔아서야.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 아빠 오면 그때 크게 한탕하자, 응? 맨날 아빠, 아빠. 아빠가 언제 나올 줄 알고. 그냥 우리끼리 먼저 크게 한탕하자니까. 맞아요, 엄마. 나 연기도 잘할 수 있어. 우리끼리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니까. 안 돼. 아빠가 잡혀간 이후로 경찰들이 우리도 의심한단 말이야. 조금만 더 조용히 지내자. 하, 이럴 수가. 옛날처럼 보석도 훔치고 좋은 호텔에서 자고 싶은데. 하긴 우리끼리 훔치기도 그래. 우리끼리 하다가는 분명 경찰들한테 바로 걸리고 말 거야. 얘들아, 니네 진짜 아빠한테 관심이 1도 없구나. 아빠 내일 감옥에서 나와. 에? 뭐? 벌써 5년이 지났다고? 헐, 우리 그러면 다시 멋지게 도둑질할 수 있는 거야? 그래, 우리 아들 딸 출세해야지. 이제 고생 끝났어. 이제 정말 고생 끝이다. 뭐 하는 거야, 엄마? 동생, 나가자. 내가 오늘은 맛있는 거 쏠게. 엄마가 만든 이 꿀꿀이죽 같은 거, 그만 먹고 나가자. 나 지갑에 돈 좀 있거든.
이걸로 맛있는 거 먹자. 어? 내 지갑 어딨지? 여기다 뒀는데? 왜? 둘 다 장난치지 마. 내 지갑 어딨어? 야, 요루루, 네가 훔쳤지? 나 아니야. 어? 그러면 엄마가 훔쳤나? 뭐? 엄마가 그걸 왜 훔치니? 와, 진짜? 우리 집에는 도둑들밖에 없어서 믿을 사람이 없어. 아이, 됐어. 나 먼저 방에 갈게. 나도 내일 아빠 온다니까 빨리 자야겠네. 엄마, 그럼 나도 가볼게요. 그래, 그래, 올라가 봐. 우리 아들 돈이 아주 많네. 여보, 이제 예전처럼 우리 화려하게 훔쳐야죠. 빨리 와요.